다 긁어버려. 이건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헥토르 스크래퍼. 사랑스러워. 헥토르 최애 아이템 타일 스크래퍼 도배 스크래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헥토르입니다. 아, 이제 2023년도 고맙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형님들 올 한해도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올해 잘 서민가부 출연 후에 잘 올라가다가 7월달에 재난을 한번 당했죠. 근데 그것도 잠시였어요. 그 고통도 잠시였고 우리 형님들 때문에 금방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겁니다. 지나간 거는 이제 저는 신경 안 쓰니까 내일 일을 신경 써야지. 우리는 지나간 일을 신경 쓰면 절대 안 됩니다. 형님들 올 한해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연초에 또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헥토르가 지금 8년 동안 제가 소비자와 소통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만든 제품 중에 가장 애정이 가는 스크래퍼예요. 스크래퍼. 이것도 한 5, 6년 됐어요. 벌써 5, 6년 됐는데 정말 네이버에 헥토르 스크래퍼만 쳐도 거의 리뷰 악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막 99.9%가 좋은 리뷰였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철물 시장에 없던 스크래퍼를 만들어냈어요, 제가. 근데 아직도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맨 처음 나왔던 게 타일 스크래퍼인데 요거. 요 넓이는 150이에요, 150. 바닥에 뭐 우레탄, 옥상에 우레탄을 제거하거나 타일, 데코 타일 벗길 때 쓰는 타일 스크래퍼. 요게 제일 처음 나왔어요. 이거를 처음에 만들 때 엄청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이거. 이 날 치는 것도 어려웠고, 이게 6T라 날 치는 것도 어려웠고, 여기 열 처리하는 것도 어려웠고, 또 여기 결합 방법. 이 결합 방법 때문에 아마 히트를 쳤을 거예요. 절대 한 번도 여기가 빠진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알곤 처리. 요런 식으로 해서 1300, 길이 1300 타일 스크래퍼. 이거는 네이버에도 영상 찍어서 올려놓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용 영상. 거의 극찬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좀 짧게 해달라고 해서 나온 게 이게 900짜리. 날 폭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도배 쪽에서도 문의가 왔죠. 이제 항상 이게 낭창거리고 여기가 빠지는 게 문제였어요. 이렇게 긁다 보면은 빠지는 게 이렇게 손을 잡을 수 있게끔 한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이건 제가 몇 번 봤어요. 보기는 작업하시는 거를. 날폭은 250. 이거는 타일 스크래퍼보다 많이 가벼워요. 이거는 에러. 씨, 배터리 없나 보네. 도배 스크래퍼는 길이가 1200, 그 다음에 900, 날폭은 250. 이게 넓다고 하셔서 또 150으로 엄청 가벼워요. 150으로. 요거는 이제 요트 회사에서 따개비, 배 밑에 따개비 딸 때도 많이 사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배 따개비. 근데 요번에 해군에 들어갔죠. 해군. 해군에 따개비 300mm. 이것도 타일 스크래퍼인데 이건 용도가 정말 다양해요. 잔디 같은 거 어떻게 끊을 때도 쓴다고 하시고, 여기에 또 밟을 수 있게 뭘 달아달라고 하시는 이제 주문 제작. 발로 밟을 수 있게 잔디 같은 거를 이렇게 꽉 눌러서 잘라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도 사용하고, 요번에 해군에 들어갔어요. 해군에 한 60개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해군에 이제 배 따개비 딴다고 이제 튼튼한 걸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납품한 건 아니고 밑에지방에서 경상남도에서 납품하셨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내면 용도는 정말 다양하게 사용들 하십니다. 자, 그러면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DS900 타일 스크래퍼. 날폭은 150. DSK1300 날폭은 300mm. 요게 요번에 해군에 들어갔던 따개비 딴다고 DSK1300. WS900 도배 스크래퍼. 날폭은 250. 상대적으로 타일 스크래퍼보다는 가벼워요. 이거는 3T, 얘는 6T. 타일 스크래퍼는 가볍게 벽 긁어야 되니까 벽지나 페인트 긁는 거 250mm. 헥토르의 용접 실력을 알린 DS1300. 요 결합 방식이 획기적이었죠. 이제 요렇게 용접하다 보니까 낭창거리지도 않고 부러지지도 않고, 그래서 인기 많았던 DS1300 타일 스크래퍼. WS150-1200 이것도 도배 스크래퍼. 가볍죠? 더 가볍겠죠? 250mm보다
이거는 150ml 도배 스크래퍼. 이것도 요트에 이제 따개비, 작은 요트들이겠죠, 이거는? 작은 요트 따개비 딸 때. 자, 오늘은 도배 스크래퍼와 타일 스크래퍼를 보여드렸습니다. 정말 헥토르가 가장, 가장 사랑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거는. 정말. 저는 제 스스로 제가 생각해서 만든 제품은 없습니다. 다 실사용자들, 기술자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 해서 만들어서 그걸 상품화 시킨 사람이지, 이것도 제가 제 생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정말 도배하시는 분들, 타일 하시는 분들이 직접 피드백을 주셔서 나온 제품들이에요. 근데 이제 누군가는 뭐 이렇게 만들었냐, 뭐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다른 거 쓰시면 돼.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이제 악플을 다시는 건데,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현대에서 나온 자동차가 우리가 다 마음에 안 들듯이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고, 분명히 누군가가 그런 디자인을 좋아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요번에 그 산타페 얘기가 많은데 제가 볼 땐 이쁜데, 제조사들은 정말 몇천억, 그 자동차 만들 때 몇천억을 분명히 금형을 투자해서 만들었을 텐데 뭐 디자인이 별로다 하면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 저도 제가 분명히 누군가에게 피드백을 받아서 만든 제품인데 어렵게 금형 뜨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뭐 이렇게 만들었냐 얘기 들으면 저도 허무하긴 하지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생각하지 않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저는 앞으로도 계속 실사용자들과의 이 소통으로 이렇게 정말 필요한 제품들,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겠습니다. 형님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씩, 두 분씩 나눠드릴게요. 열 분 필요하신 분들 댓글 참여 부탁드리고, 추우니까 확실히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계속 쳐야 되겠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형님들.